그렇게 크지는 않는데, 여기 이제 던던 교회 핑크 성당을 구경하고 나서 여기 재래시장도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하는 그런 코스입니다. 또 멀리 보이는 데가 그 던든 성당입니다. 던든 성당. 일명 그 핑크 성당이라고 하는데, 여기는 던던 시장, 저기는 던던 성당. 뭐 그렇습니다. 베트남 재래시장들은 주로 이렇게 프랑스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재래시장들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안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도록 하고, 또 시장 이렇게 이름도 붙여놓고 앞에 뭐 시계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아주 오래된 시장인데도 보통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습니다. 시장 주변에는 뭐 이런 오토바이가 많이 다닙니다. 그리고 뭐 거의 오토바이를 주차해놨기 때문에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. 베트남에 이런 포장마차를 아주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밤미도 만들어 팔고, 여기는 밤미 만드는 그런 포장마차 같은데 이동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유리를 이렇게 탑을 해가지고 그런 그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웃사이드 여기 파는 그 가게가 있습니다. 아주 색깔들이 굉장히 화려하네요.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시장 안에 보면은 이렇게 신발 가게들도 있고 옷 가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1층은 주로 뭐 옷 가게네요. 뭐예요? 월남 바지네. 옛날 그 한국에서도 월남 바지, 월남 바지 하던 부르던 게 이게 여기 진짜 오리지널 월남 바지가 여기 있네. 통로가 엄청 좁습니다. 저 길게 저 끝까지 뭐 다 옷하고 뭐 천하고 이런 걸 많이 파네요. 저기서는. 천들이 보통 그 단색이 아니고 굉장히 그 화려합니다. 붉긋붉긋하고. 중앙 통로는 그래도 조금 넓네요. 이쪽은. 천들이 많이 있네. 천을 파는 곳이네. 서로 아웃사이 뭐 이런 천을 파는 곳이네. 조그마한 건 나무 절구네요. 나무 절구통. 오만동 정리 2,500원. 다음에 저거는 30만동. 너무 적더라. 너무 적더라. 여기는 기름을 짜는데, 한국에 참기름 짜는 게 같이. 뭐 코코넛, 땅콩, 뭐. 녹두, 뭐, 이런 것들 기름을 짜는데. 빤새우 가루도 있고, 쌀가루도 있고, 빤새우 가루도 있고.
여기는 이런 게 지금 베트남에 쑥이 있네요. 쑥이 한국의 쑥이 베트남 와서의 쑥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이게 맛이에요. 와이프 쑥을 사가지고 저 집에 가서 나중에 쑥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과일을 이렇게 선물용을 포장해서 파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뭐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한국산 배도 들어 있고 멜론도 있고 용과도 있고 용암도 있고 그다음에 그 슈가애플도 있고 베트남에는 정말 과일이 다양하게 많습니다. 망고스틴도 있네요. 망고스틴도 있고 요거는 워터애플 해가지고 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과입니다. 요거는 포미로도 있고 포멜로 그런 거 오렌지 같은 포멜로도 있고 아보카도도 있고 그다음에 멜론, 딸 이거는 과일도 팔고 야채도 팔고 뒤쪽에는 여채 시장이 있네요. 야채 시장 보면은 한국의 어느 시장하고 거의 흡사합니다. 이 뚜꺼비를 왜 팔지? 뚜꺼비 먹으면 절반 죽는데. 그라 아저씨가 물어봐야 되라고. 이거 황수개구리 아닌가? 뚜꺼비가 하나로. 하나, 둘. 아니, 여기 두 마리고, 이쪽은 황석개구리 같은데. 미나리가. 이 미나리도 베트남 미나리인데. 한국 미나리만큼 크네. 그거 싱싱하네요. 이건 물냉이고. 여기는 고기 파는 집이네. 고기를. 고추하고 여기는 뭐 생강도 있고 라임도 있고 마늘도 팔고 그리고 양념에 쓰는 재료들을 팔고 있네요. 여기는 오렁이하고 이런 시장 안에는 뭐 주방기구, 주방용품 같은 거 이런 걸 파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여기는 건어물 파는 거네. 건어물. 건어물 파고. 견과류, 견과류 건어물을 파는 곳입니다. 여기는 뭐 대추 말린 거, 람 말린 거, 뭐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. 사탕도 있고. 베트남은 지금 67일 동안에 국내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생기고 해가지고 코로나 아주 청정국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시장에도 아무도 마스크를 뭐 쓰지 않고 있습니다. 이거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뭐 그런 위험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. 황도 복숭아가 있네요. 황도 복숭아하고 리치도 있고 요즘 여기
베트남에 리치가 많이 보이는데 주로 하노이 그 인근에서 만드는 리치가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니까 이 호치민까지 뭐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. 리치가 중국으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하나만 넣으면 되겠다. 항도 복숭아 1kg에 3만 동이니까 1kg에 한 1,5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그마한 노란 망고도 팔고 여기 파파야도 팔고 이렇게 가지고.